인터넷이 좀 빨라서 와이파이도 잘 되고. 에 카미가 뭐 메타노비테 막 카메라 감독 아닌데. 카메라 감독. 나도 이형처럼 머리 이만큼 길러보고 싶다. 네, 고추장 필수품이죠. 네, 고추장 가지고 왔어요. 안 좋은 건 아니고. 안 좋지. 아닙니다. 네? 유독 올해 유독. 네, 여러분, 올해 베를린 되게 더운데, 그게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今日は、もう朝起きてご飯食べて、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어가지고 좀 살이 좀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서. ビールはあんまり飲んでない。베를린 대성당도 갔어요. 대성당.
형 머리 근데 좀 덥지 않아요? 덥진 않은데 못생겨져서 자꾸 거기 뿌리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인 아... 김지인 제 이름은 김지인입니다. 아, 김지인 씨. 네. 지인 이쁘다 이런 이름. 이 친구가 요리를 굉장히 잘해서 놀랬습니다. 저도 제가. 파스타, 파스타. 아, 파스타 먹을 거지, 참. 파스타도 만들어 먹고. 그러니까 뭐 따로 레시피를 막 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료만 사서 슈퍼에서 그냥 뚱땅뚱땅 하니까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해. 되게 맛있었습니다. 어, 눈 밑에 점이 매력적이래요. 그게 보여? 보이나 보여. 어, 지금 근데 코가 커지고 있습니다. 날이 갈수록. 네. 머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잘못 말리면은 머리가 뻗치더라고요. 제가 삭발을 아 좀 어 그때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삭발 비슷하게 좀.
제 친구는 아니고요. 여기 와서 알게 됐죠. 저보다 나이가 다들 있으셔서. 근데 여기 분들이 준규를 또 되게 많이 챙겨주셔서 저도 되게 기쁩니다. 전 되게 건강하게 보내고 있죠. 맞아요. 좀 여기 와서 근데 좀 뭐라 해야 되지? 연극 보고 뭐 뮤지컬 오페라. 오페라 보고 사진전 뭐 그런 거 보고. 그리고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라 그쪽에 열린 날이었어가지고 정말 막 다큐멘터리에서만 보던 그런 사진들을 실제로 보니까 또 실제로 보니까 또 재미있더라고요. 잘은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종교적인 그림도 그 시대가 거의 그랬으니까 종교적인 그림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런 기회 흔치 않은 게 대형 박물 대형이라고 해야 그렇다. 영국 박물관 가 보시기 바랍니다. 어, 더 네킷 맨. 센터 있어요. 하이. 헬로. 헬로.
한 달 반 정도는 있고 싶어요. 네. 오늘도 아까 저기 키친에서 곡 작업하는 걸 저는 몰래 봤습니다. 아니요, 국적합 아니라 그냥 네, 아무튼 저는 이제 좀 쉬겠습니다. 쉰다고는 하지만 사실 또 빠염. 인터뷰를 땁시다.